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 복숭아가 상당히 착과량이 많습니다, 보니까. 아, 이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8년생. 아, 8년생. 아, 주지수가 많습니다. 6가지. 6개. 6개, 7개, 많은 건 8가지. 아, 6개, 8개까지 형성되어 있다. 착과량이 엄청난데. 이게 한 나무에 몇 개 정도 봉지가 들어갔습니까, 이거? 많이 들어간 거나 한 700개, 600개, 500개, 뭐, 그죠? 500, 600, 700개 정도? 다 500개 넘지. 이야, 참 엄청나네, 엄청나. 이 한 가지 한 번, 예, 보시면은 참 많이 달렸습니다. 이래 많이 해도, 예, 가을에 이 수확하실 때, 아, 어떻습니까? 양이? 아, 약 잘 나와요. 알도 많이 굵어요? 똑꼬라이, 똑꼬라. 아, 열매 크기가 다 대동소이하다. 주로 이 5kg 기준하면, 4.5kg 기준하면은 몇 개 정도 담겨 들어갑니까, 이게? 뭐, 13, 12, 11, 뭐, 10. 아. 9, 그렇지. 9도 있고, 10부터 14도 있고, 13, 15도 몇 개? 15도 몇 개씩 나오고. 밑에, 맨 마지막에. 야, 이렇게 착화수도 많은데, 그죠? 알도 고르면서, 전체적인 이 굵기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온다. 저기 봉지가 빠진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굵은가? 알도 굵다. 품종이 뭡니까? 대월이. 아, 대월. 대월 품종. 열매 좋네. 몇 가지가 달 몇 개가 달렸는지 우리 또 그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 이 한 가지에. 이 한 결과지구네. 열한 개를 이제 착화시켰다고 하십니다. 자, 이기는 완전 뭉쳐졌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굵는단 말씀이죠. 가지를, 그 주지를 길게 쭉 빼셨네요. 이렇게 쭉 길게 빼셨네. 아, 참, 저기서. 저, 이 주지 길이는 제가 보니까 한 7m 되겠는데, 이 주지 길이가. 여기서는 많이, 예,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 방법은 나무 밑에서 보셔야 되겠죠? 예. 여기서 보시니까, 예, 이렇게 착과가 많이 됐습니다. 8년생인데, 아, 평균 500개에서 700개 정도 예, 착과시켰다. 그 말씀이네요. 예. 봉지가 들어간 양이 있으니까. 예. 자, 여기 8년 동안 재배하시면서, 뭐, 천공병, 특히 우리 복숭아에 많이 좋았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예. 아, 뭐 수나방 피해는 없었습니까? 열매? 열매 수나방 피해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복숭아가 따고 나서 수나방 조금 먹지, 순. 아, 다 따고 난 다음에 아, 이 복숭아 수나방이 먹는다. 중간시에니까. 그러니까. 그때 먹더라고. 아하. 상당히 착과량이 좋습니다. 입도 깨끗하네. 이것도 그때 아주 잎이 좋습니다. 예. 이거 하수형으로 하라고 가르쳐줘서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결과지 하수형 농법인데, 실제 결과지 하수형 농법을 해보시니까, 낙과는 어떻습니까? 안 돼, 낙과. 낙과는 전혀 없고요. 바람 불 때도 안 돼. 아, 바람 불어도 낙과가 없고, 그냥 수확 전에도 낙과가 전혀 없더라. 버리는 게 없어. 그 해보시니까 뭐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난 만족해지. 아. 그러니까 한,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아, 계속 가신다. 네. 여기는 뭐 절단전쟁 이런 거 안 하시네, 그죠? 자연스럽게 키운다. 열매 가지는 늘어뜨린다. 아, 이거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 예. 저기 해놓으라고. 예. 이제 좀 시원찮은 데는 이걸 틀어놓는다. 아, 염지를 하신다. 염지를. 아. 염지를 해놓으면 해수는 깨끗한 거지, 지금. 어쨌든 간에. 수나방 피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천공도 전혀 없었고. 잎이 좀 좋긴 좋네. 아주 깨끗하네요. 원래 천공이 일부 발생됐는데, 이 밭에는 천공 흔적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방지를 잘 하셨네요, 보니까. 아이고, 약 잘 지지니까 잘해요. 약을 잘 지지니까. 상태가 참 좋네, 정말로. 야, 이렇게. 이 결과지 하수형 농법. 물 흐르듯이, 그죠? 네, 이게 여섯 자연스럽게 키운다. 아, 이게 주지 여섯 개입니까, 이거? 네. 보자. 아, 여섯 개네요. 야, 밑에서 여섯 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따시는 거야. 일곱 개 받으려고 또 저쪽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빈 공간만 있으면은 새로운 주지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됩니다. 예. 이 제시 간격은 얼마 됩니까, 이게? 8m, 6m. 8에 6m. 주지 수는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구성했고. 복잡하지 않죠, 그래도. 복잡해요. 이거 보시면은 약 방지가 잘 됩니다. 하늘이 잘 보이고 방지가 아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지와 주지 폭 사이도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개 주지인데도 이 간격이 남아 돌죠, 이렇게. 예. 그래서 방지가 잘 된다. 여기 오면 습하지도 않고, 물론 살짝 언덕인데, 예, 공기 흐름도 좋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천공병 이런 것들, 원래 이 바람맞이 쪽 이런 데는 천공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아주 깨끗합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예.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실 때, 그죠? 그래. 아, 복숭아는 처음이잖아요. 어. 사과면 전무이신데, 원래. 복숭아를 처음 하신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같이 상의를 했어. 결과지 하수형, 주지수를 많이 가져가자. 그래서 한 나무에 보통 500에서 700개 정도 봉지를 씌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 많이 달렸습니다. 예.
낙과 피해도 없고 여기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착화됐습니다. 알도 고르고 모양도 이쁘고 4.5kg 기준 14과 13과 12과 10과 8과까지 생산되는데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결과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몇 개 달렸습니까? 하나, 둘, 셋, 여섯, 11개네. 한 가지. 이렇게 가지가 몇 개입니까? 저 안에서 지금. 가지가 엄청난데, 엄청나. 예. 그러니까 착과량이 500개씩 700개 된다, 주당. 아. 방개는 주로 뭐 아침에 하십니까? 저녁에 하십니까? 새벽, 아침에. 아침에, 그죠? 보통 뭐 5시 이후 돼가지고 서늘할 때 하셔야 되지. 5시쯤에. 예. 참 이렇게 달려도 다 이 13과 12가 10과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실분이 전혀 없다. 낙과가 전혀 없다. 예. 한 알도 없습니까 진짜로? 아 없어요. 야 낙과가 한 알도 없답니다. 예. 참 이게 근데 독소는 손실분이 많은데 그죠? 태풍 왔을 적에도 작년에 낙과 하나. 아. 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수확을 온전하게 다 하시네 그죠? 버리는 거 없이. 이 복사를 한 8년 해보시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뭐 이 상태로 하면 좋지.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갈 거니까. 이 상태로? 그래. 버린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 병도 없고. 아, 편해고. 뭐. 예. 이 복사하고 사과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일이 많습니까? 직접 해보시. 두 개 다 하고 계시니까. 사과 일이 많죠. 아 복숭아 편해 그래. 사과 제건 다 하셨는가요? 어. 아. 자꾸 제작과 자꾸 돌아다. 저 유목 한번 볼까요? 잠깐 볼까요? 이게 왜냐면 이거 우리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제 이거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거를 네. 이거는 뭐 제수세 피해 뭐 동해 예방 이런 것 때문에 주지 여섯 개 8개 가져가시려고 하면 밑에 다 써야 되겠네? 다 써야죠. 예, 그렇죠. 다 써야 되죠. 여기 지금 이 센 거니까 뭐 시간이 요새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데 사실 여기 센 놈은 살짝 벌리주고 요지 작업 이쑤시개 복수와 또 사과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분지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지각이. 이만큼에서 받으려고. 예. 밑에 건 필요 없고, 여기서 한 두 자 위에다가 제1단 주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받는다.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받아가신다. 그 말씀이 되겠네요. 분지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이 분지각을 못 잡아주면 나중에 다 째져버린다. 처음에 90을 잡아주면은 절대 안 째집니다. 예, 등만 터지지. 예. 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새 바빠서. 그러니까. 예. 그래, 이 수식으로 측지를, 분지각을 딱 잡아준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복수항 초기. 뭐든 초기가 중요하거든. 병의 충도 초기를 제압해야 되거든. 아까 단위도 마찬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줘갖고. 그렇지 뭐 농사 많아 그렇죠. 뭐. 사과 해야지 복숭아 해야지 뭐 이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딱 잡아주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품종이 뭐예요? 요게 신품종인데. 아 신품종. 복숭아는 뭐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국내 복사 품종 종류가 300가지, 400가지 될 겁니다. 천중도 딸 때 딴다 그래갖고. 아, 천중도 딸 때. 예천중도. 예천중도. 아, 이거 언덕이 간만에 와보니까 시원하네. 네,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는 말이 있고, 25일부터 그죠? 장마가 이제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통풍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등 이 방제, 병기충 방제. 특히 복사도 금년도 응애 문제 때문에 저 응애 피해가 심각한 집이 있습니다. 아. 예. 여기는 응애도 없지 않습니까? 응애가 쳤죠. 예. 쳤고 깨끗하고. 하여튼 우리가 예찰,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예. 보호지 위주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여기 마그네슘 연민시비도 한번 하셨죠? 그 하라는 건 다 했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복사하기 이파리가 정말 중요한데 마그네슘 연민시비를 꼭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된 마그네슘. 우리 황산고도 말고 정뭐 없으면 그 써야 되지만 있다면은 빅그린 빅그린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과하고 복숭아에 복숭아는 뭐 예를 들어 약해놨다 그 빅그린 물 500에 200리가 채비는 잎이 거의 살아납니다. 예. 여기도 그 일회 살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양호하고 깨끗하게 좋습니다. 자, 참 전경이 좋네요. 올라와 보니까요. 예, 참 좋습니다. 아무도 이 결과지 하수형으로 상당히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부탁의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약만 잘 지지면 되지. 약이 첫째. 그래서 병해충 망겨지죠. 네. 우리가 이 주지 구성, 이 건축물로 말하면은 그 우리 그 뼈대 골격이야. 그 사과도 복사도 마찬가지. 골격을 처음에 잘못 짜놓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골격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 예. 그래서 전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돼지 촉과 내는 것, 돼지를 배치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만나 뵐 때마다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각 주지사이마다 공간 확보가 아주 양호하게 잘 됐고 또 바람까지 잘 통하고 있다. 그래서 방점을 잘 하시면은 아주 멋진 수확을. 작년에도 수확 좋았죠? 네, 괜찮았어요. 작년에도 좋았어요. 작년 버린 건 없이 색깔도 잘 나오죠? 네. 도당지가 일부 좀 나와 있는데 네. 언제쯤 제가 하실 생각입니까? 아, 20일 넘어서 따라가고 이제 신실 따려고. 아, 오늘 6월 오늘 22, 네. 23일이죠? 네. 이제 따시면 되겠네요. 네. 너무 많이 제거하지 마시고 네. 세고 네. 힘있고 복잡한 데만 툭툭 치시면 돼요. 예. 너무 알뜰하게 지키면 다 하지 마시고 알아서 대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결과지가 하수구 됐기 때문에 꽃눈 충분히 많습니다. 걱정할 거 제재가 없습니다. 그죠? 해마다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예. 이 방법들 해보시니까 올해 4개 입었는 줄 알았는데 아 4개 온 줄 알고 포기를 했었어. 그런데 포기했었는데 예. 의외로 잘 됐네. 그죠? 예, 저가 와보니까 똘똘해서 저가였지. 아이고 자 이런 거 참나 굴러 이런 거 봉지 안에 이거 봉지가 꽉 찼습니다. 벌써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